진짜로 약간 뭐 신인 배우잖아요. 네네. 배우였어요? 신인 배우. 저는 그냥 여자친구였는데. 그냥 양상국 씨의 네. 직업이. 네. 직업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직업이 너무 재밌다. 우리 베스트 해령량도 좀 깜찍하게 네. 모르시는 분들에게 인사 부를까요? 양말 깜찍하네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상큼 터지는 막내, 상큼 터지는 막내 해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도 무서워. 사람 돕기로 소문난 아버지는 미친 듯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남들에게 퍼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그 차 저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안 돼. 남주기로 했는데? 남주기로 했는데? 남주기로 했는데? 진짜 10원 한 푼 안 받고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신 걸로. 김치찌개 한 그릇 받는 거예요? 팔았어요. 네. 그게 반값으로 줬어요. 반값으로 줬어요. 시세 반값이요? 보여주는 거는 잊지는 마세요. 상의는 할 테니까요. 아들. 아, 자, 아버지가 뭐 아버님이? 그동안에도 또 많이 다른 분들한테 퍼줬어요? 이번에 1등한 상품을 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데, 제가 해서 받은 건데 많이 좀 상당해가지고 일단 은호는 끝났습니다. 아들하고 뭐 이제 퍼주는 것도 이제 아들하고 제가 볼 때 항상 보니까 아버님 은호지 아니라 통보시잖아요.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고민들인지 보여주세요. 진짜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해픈 남자, 부담스러운 그녀, 시한폭탄. 예. 부담스러운 그녀? 왜 저를 봐요? 아, 그냥 저라고요. 부담스러우면 제가 좀 피할게요.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을 받아봤는데 네. 그중에서 정말 특이한 그 고민 사연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가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여동생이 너무 야해서 고민이에요. 아, 초1이? 예. 동생이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자꾸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봐요. 그리고 집안에서 자꾸 맨몸으로 있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3학년이 보낸 거. 예. 초등학교 1학년이 맨몸으로 있을 수 있지 뭘.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이면 화장실 문 닫아놓으면 막 무서우니까. 무섭고 그러잖아요. 예.